제 영상 아시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바일 메타마스크에서 NFT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바일 메타마스크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바일로 메타마스크 어플 설치해 주시고요. 로그인까지 해주시고 홈화면에 가시면 N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동으로 표시한 NFT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 표시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으로 모바일 메타마스크에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표시하도록 세팅을 하는 법, 그리고 하나씩 수동으로 가져오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특히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맨넷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면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맨넷에서 자동으로 내 NFT를 표시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기본 세팅 값이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메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정 눌러 주십니다. 설정 눌러 주시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가장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려 주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시 API 활성화 그리고 NFT 자동 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하단에 버튼 두 개만 켜주시면 여러분들의 지갑에 가지고 있는 NFT들을 오픈시의 API와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모바일 메타마스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우스에서 가리키는 부분 보시면 누구나 사용자의 지갑으로 가짜 NFT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자가 사용자의 이더리움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곧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 점 말고도 제 경험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NFT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모바일 메타마스크 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NFT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 NFT를 이제 수동으로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메인넷 상에서는 저는 이미 자동으로 한번 켜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떠버리고요. 예시를 폴리곤 메인넷으로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메인넷 상에서는 이렇게 저는 지금 NFT가 3개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폴리곤 메인넷 상의 NFT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NFT를 여기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토큰 컨트랙트와 그리고 토큰 아이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영상 아시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메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위쪽 부분 터치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openc.io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오픈시로 이동을 합니다. 오픈시로 이동한 상태에서 아직 메타마스크에 지갑 연결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각자 지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 메뉴 눌러주시고 계정 눌러주시고 프로필 눌러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NFT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서 폴리곤 NFT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 이 형광색 NFT 아까 없었죠? 이 형광색 NFT를 제 지갑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형광색 NFT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네, 계속 내려주시면 세부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세부 정보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계약 주소와 토큰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토큰 아이디는 뭐 임의로 제가 종이에 적어서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약 주소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파란색으로 된 이 계약 주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폴리곤 스캔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NFT가 클레이튼 기반이다 라고 하시면 클레이스코프로 가실 거고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이다 라고 하시면 이더 스캔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저는 폴리곤 기반의 NFT를 선택했으니까 폴리곤 스캔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컨트랙트라고 보이시죠? 컨트랙트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래쪽에 복사하기 버튼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 컨트랙트와 토큰 아이디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게 되었죠. 다시 한번 뒤로 가기 눌러서 모바일 메타마스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메타마스크 다시 돌아와 주셨고요. 이제는 지갑 화면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좌측 상단 메뉴 눌러주시고 지갑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갑 화면으로 돌아왔죠. 제가 불러오고자 했던 형광색 NFT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하단에 NFT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란에 복사해놓은 토큰 컨트랙트 붙여 넣어주시고요. 저는 수기로 써놨죠. 4699번 4699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가진 NFT마다 다들 다를 겁니다. 각자 맞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왜 안 뜨지? 라고 잠깐 생각하면 네, 이렇게 형광색 NFT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NFT를 추가해서 내 지갑에 보이는 상태로 둔 NFT를 이제 더 이상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단에 하이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이드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없어졌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바일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NFT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만 가능하고요.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오픈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메인넷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린의 친구가 되고 싶은 땡실이었습니다.